안녕하세요. 유네스코 기후변화 수요 토크의 정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1월 첫째 주를 지나고 있는 오늘은 기후변화 수요 토크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11월이 되면서 올 한 해도 이제 연말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2021년 말에 가장 뜨거운 우리 사회의 이슈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야흐로 선거, 정치의 계절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매일 언론에서 대선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보도되기도 하고 또 뭐 주요 대선 공약이 이렇게 소개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후변화나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 정책은 아직 그렇게 눈에 띄는 것 같지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지난주까지 총 다섯 번의 토크를 진행했는데요. 교육, 식량, 집, 건강, 노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이슈를 기후변화와 이렇게 엮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는 달랐지만 모든 토크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불평등의 문제인데요. 기후변화의 원인이 개인마다, 계층마다, 세대마다 또는 지역이나 국가마다 이렇게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걸 보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얼마나 정의롭게 푸느냐가 지금의 정치에게 정치에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정의의 눈으로 보는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토크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많은 청중분들께서 저희 그 무대 화면을 꽉 이렇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네. 오늘도 활발한 질문과 대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의 출연자를 모실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수요 토크는요, 출연자와 청중 사이에 막힘 없는 소통을 지향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줌으로 참가하신 분들께서는 가능하면 카메라를 켜주시고 그 출연자와 얼굴을 마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강연 중간에 줌이나 유튜브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출연자께 전달을 해드리거나 직접 연결을 해드릴 수 있, 질문을 할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토크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실 분은요, 이진우 국회의원 보좌관님이신데요. 보좌관님께서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에너지 그리고 기후 정의에 관한 집필과 발표 활동을 다양하게 활발하게 또 전개해 오셨습니다. 최근에는 정의로운 전환을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시기 위해서 국회에서 정책 활동에 집중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선을 조금은 더 바깥쪽으로 돌려서 글로벌 차원, 그러니까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기후 불평등과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진우 보좌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는 강연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진우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별로 반갑지 않으신가 봅니다. 손을 반갑게 흔들어 주시지 않네요. 제가 봐도 제가 반가울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나 오늘 주제도 그렇죠. 저 앞선 그 강사님들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거의 대부분이 매우 불편하셨던 기억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만 더 불편하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영화 매트릭스에서 보시게 되면 모피어스가 예, 그 주인공에게 빨간 약과 파란 약을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선택을 하게 만들죠. 파란 약을 먹게 되면 앞으로 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예, 네가 보고 싶은 것, 네가 먹고 싶은 것 그대로 살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빨간 약을 먹게 되면은 토끼굴에 끝까지 데려가겠다. 이 얘기는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겠다. 현실은 고통스럽고 매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40분 정도인데요. 40분 동안 여러분들과 불편한 데이트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겨야 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예, 정의로 보는 기후변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사진을 보시게 되면요. 인간이 헤엄치고 있죠. 그 뒤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고 가장 파괴력 있는 이슈인 예, 코로나19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죠. 근데 코로나19 뒤로 훨씬 더큰 상화가 옵니다. 이것은 이제 곧 경제적 타격이 오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소상공인들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어려운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들, 경제적인 타격이 예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요. 그 뒤로는 크기를 가늠할 수도 없는 클라이밋 체인지, 곧 기후변화란 놈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우리 생활 전반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코로나19보다 기후변화 문제가 훨씬 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요한 인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하면은 완전한 재앙이 올 것이다.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에서 잠깐 탈퇴를 했다가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복귀를 했죠. 미국에서 연방정부 보고서를 냈습니다. 기후변화 탓에 2100년 정도에 미국 GDP가 10% 정도 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가늠이 안 되실 거예요. 예. GDP 10%가 낮아지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1997년에 나라가 망했다. 당군 이래 최대의 위기다라고 얘기했던 IMF 구제금융 시기가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가 GDP 5%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것도 딱 1년 동안만, 98년부터 다시 회복이 시작이 됐죠. 그런데 매년 10% 정도씩 낮아진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MCC라는 곳에서 만든 기후시계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그 앞선 강사님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2도씨 시나리오와 1.5도씨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5도씨 시나리오로 가야만 예, 지구의 괴멸적인 타격을 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1.5도씨 시나리오로 가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표기한 겁니다. 보시는 것 같이 7년 8개월 27일 정도 남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게 지난해에는 7년 6개월이었어요. 그나마 2개월 정도 예, 더 시간이 늘어난 건데요. 그만큼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줄였기 때문일까요? 예, 맞습니다. 온실가스가 줄어들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코로나 때문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1990년도서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쭉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가 오면서 급격히 줄어들었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괴멸적인 타격을 막기 위해서 1.5도씨 시나리오로 가기 위해서 이 그래프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원상태로 회복을 하고 이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생태적으로 살고 지구를 바꿔나가는 대전환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준비가 되어 계실까요? 기후위기가 정말로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완전한 재앙이라고 표현하다시피 굉장히 큰 문제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세계 경제 포럼. 혹시 다보스 포럼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매년 한 번씩 예, 거의 1월 달에 모이는데요. 스위스 다보스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지금 몇 년째 주제가 기후변화예요. 그리고 매년 세계위험보고서라는 것을 펴냅니다. 이 세계위험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들, 그리고 위로 가면 갈수록 영향력이 큰 의제들입니다. 여기서 초록색이 환경 생태 의제들이고요. 빨간색이 사회적인 의제들인데요. 한번 보시죠.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탑 리스크로 1위 극한 기상이변, 2위 기후대응 실패, 3위 인위적 환경재해, 4위 감염병, 이건 코로나19 때문이죠. 그리고 5위가 생물 다양성 소실입니다. 사실상 감염병도 기후위기 때문에 연동이 돼서 나타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을 하게 되면 1위에서부터 5위까지
가장 일어날 확률이 큰 것들은 다 기후위기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럼 어떠한 것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을까요? 자, 1위 감염병, 2위 기후대응 실패, 3위 대량 살상무기, 4위 생물 다양성 손실, 자연자연위기, 인위적 환경재해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대량 살상무기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핵무기도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인명 살상무기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중동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에서도 그런 무기들이 쓰이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처참함이나 아니면 파괴력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량 살상무기보다 기후대응 위기 실패가 훨씬 더 큰 문제다. 기후위기랑 같이 연동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부동산 문제에 관심 많으시죠. 경기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에 관심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다 하단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 환경 생태계가 훨씬 크고 있다는 게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과연 에이 코로나19는 작년 올해 2회만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겠죠. 기후변화도 올해 좀 더웠어. 그래서 많이 나타난 현상 아니야? 일시적인 국지적인 현상 아닐까? 예, 몇 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록색이 환경적인 의제거든요. 자, 2012년서부터 2021년까지 보시게 되면은 초록색 의제들, 즉 환경, 기후위기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훨씬 더 높은 순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경향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초록색 의제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죠. 우리들이 평소에 걱정했던 경제적인 의제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의제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하단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즉 기후위기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 적절하게 평가를 하고 있을지 자문을 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원칙이 정의의 원칙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해선, 기후위기에 관해서는 다른 강사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죠. 요거를 그럼 정의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지를 한번 보게 되면요, 공동의 차별화된 원칙이라고 합니다. CBD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동의 원칙, Common Principle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의 원칙, Differentiated Principle이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 협약 3장에 있는 원칙이에요. 당사국들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공정의 원칙과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각각의 역량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기후 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와 부작용과 맞서 싸우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은 우리 모두는 기후위기에 대해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이 모두 같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을 쭉 봤었을 때요, 온실가스는 누적 배출량이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이게 이산화탄소라는 놈이요, 대표적인 온실가스죠. 이게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되면은 며칠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평균 150년에서 200년 정도 온실 효과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온난화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온실가스는 구한말 때 배출된 게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는 150년 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누적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영향이 150년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만큼 오랜 기간을 배출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누적 배출량의 거의 대부분을 선진국이 배출합니다. 개발도상국들, 우리 흔히 브릭스라고 불렸던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았던 국가들이 지금 거의 최상단의 온실가스를 배출을 해요.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1위잖아요. 미국을 넘어선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미국을 압도적으로 제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중국 책임이 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져야 될 책임도 많다라는 거죠. 자,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옛날에 보셨을 거예요. 이게 자료가 계속 갱신이 되거든요. 2016년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럼 과연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진국에 포함이 될 것인지 그리고 나는 100명의 마을 중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에 속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명은 14살 이하고 15살에서 64살까지가 66명, 65살 이상은 9명입니다. 예, 거의 대부분은 15살에서 64살 사이에 포함이 되어 계시죠. 뭐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거의 대부분은 저쪽에 포함이 되실 거고요. 종교도 다양하네요. 31명은 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크리스찬입니다. 23명은 모슬림입니다. 그리고 절에 가는 사람은 7명인데 종교가 없는 사람도 16명이나 되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86명의 사람은 읽고 쓸 줄 아는데 14명은 그렇지 못해요. 아직도 문맹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명 이상은 대학을 다녔어요. 대학 다녀오신 분들 상위 93%에 속하십니다. 예. 22명은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아예 없어요. 노숙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명은 아직도 안전한 물을 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요새 집에서 먹는 물, 수돗물도 불안하다 그래서 생수까지 사 먹잖아요. 생수는커녕 수인성 질병 노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조차도 구할 수 없는 사람이 9명이나 됩니다. 11명은 영양실조로 위험한 상황이고 1명은 결핵 환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개발도상국형 그 질병이라고 불리는 결핵 환자도 1명씩 있어요. 11명은 영양실조입니다. 그럼 89명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 안에 속하게 되겠죠. 거의 대부분은. 그리고 그 상위 11명은 하위 11명이죠. 1.9달러 이하, 하루 2,000원 이하로 하루를 삽니다. 모든 식비, 모든 주거비용, 내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합쳤을 때 2,000원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82명은 전기를 쓸 수 있지만 18명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68명은 청결한 위생 환경에 있지만 18명은 아직도 우리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불리는 지저분한 화장실을 쓰고 있고요. 14명은 아예 화장실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소비 수준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100명의 마을이라고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가장 잘 사는 10명 중 1명일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지구 자원을 소비를 하는 국가예요.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겠죠.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생태 발전국입니다. 빨간색은요, 지나면 지날수록 지구 생태에 악영향을 주는 국가란 뜻이에요. 그리고 초록색은 아직 지구별 생태계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국가입니다. 그것이 나무가 많건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건 간에 빨간색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도 높고 지구 자원을 마음대로 쓰고 사는 국가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최상위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바 같이 이게 적도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남반구, 즉 아래쪽에 있는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구 생태계에 이로운 영향을 주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북반구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지구 생태계를 잠식하고 있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를 보통 남북 불평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북반구 중에서도 가장 잘 사는 국가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빨간색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이
너무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너무나 많은 지구 자원을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유지를 하기 위해선 예, 지구가 1.73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각국별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나는 아끼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빈부격차가 약간 있잖아요. 많이 완화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빈부격차가 있기 때문에 부자들의 삶을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예, 전기를 많이 쓴다. 전기 안 끄고 아니면은 샤워를 하고서 보일러를 안 꺼놓는다. 그럼 우리 어머니들의 등짝 스매싱을 맞는 그런 존재들이죠. 아끼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예, 지구가 3.86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고스란히 유지하시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이 생활 그냥 유지하고 싶다. 모든 걸 외면하고 나는 그냥 쓰고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구 3개를 더 구해오시면 됩니다.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죠? 거기 나가신 것처럼 새로운 행성,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행성 3개를 구해오시면은 여러분들의 생활을 고스란히 유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국가들은 더하죠. 미국과 같은 생활, 그러니까 모든 지구인이 미국과 같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면은 지구가 5개 정도 필요합니다.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3.06개예요.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서유럽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선진국 단위로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서유럽 사람들은 우리보다 잘 살지 않아라는 인식이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서유럽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면 3개 정도면 되는데 우리와 같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 그러면은 3.86개, 약 4개가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구 생태계 이로운 국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지구 생태계 계속 이로운 방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생태의 용량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동남아시아는 2010년 정도에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동남아도 이제 위험해 간다는 거고 다른 나라들도 가파르게 예, 올라가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럼 이걸 왜 보여드리냐? 이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분들 같은 삶의 방식은 아직도 지구가 예, 허용할 수 있는 생태 용량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조금 더 인간다운 삶, 현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조금 더 배출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구가 흡수할 수 있는 생태 용량의 거의 대부분을 써버렸어요. 빨리 줄여야 됩니다. 이걸 온실가스 개발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온실가스 너무 많이 늘어나. 그러니까 줄여. 이건 모두의 책임이니까 줄여.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거의 모든 과학적 지표들은 그 사람들은 더 배출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더 줄여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저분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은 석탄화력발전소 더 돌려도 되고 온실가스 더 배출하고 자동차 더 타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 아직까지는 지구에 이로운 작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발전 방식으로 예, 현대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방식은 옳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 방식을 우리들이 유도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들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여태까지 많이 써왔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 그래프인데요. 요거는 이제 소득별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인구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장 가난하신 분들 50%. 그리고 중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산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40%, 그다음 최상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10%, 그리고 가장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요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상위 1%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1990년에서 2015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함에 있어서 몇 퍼센트를 차지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52%를 배출했습니다. 우리는 상위 10%죠.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계속 7위에서 9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누적 배출량은 조금 달라요. 20위권에 머물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이제 곧 그것도 계속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위 50% 같은 경우에는 7% 정도만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명확한 불평등이 보이는 거죠. 이거를 공용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 아까 보셨던 그 자료들을 다시 한번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자, 상위 가장 잘 사는 5%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37%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상위 10%에 잘 사는 사람들이 전체의 46%를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소득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룡의 꼬리와 몸통을 유지를 하고 있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는 무엇을 먹고 사는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게 차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일주일에 1.23달러로 이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에 있는 음식이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드신 음식의 총량입니다.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여기보다 조금 잘 사는 국가로 가볼까요? 남미의 에콰도르입니다. 일주일에 31.5달러의 식비를 지출을 하고요. 아까보다는 신선한 야채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들이 좋아하는 고기류 같은 건 거의 보이지 않잖아요. 반면에 선진국들을 한번 보시죠. 미국입니다. 일주일에 약 341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35만 원 정도 되겠네요. 35만 원, 37만 원 정도. 저 많은 음식을 저 네 식구가 먹었어요. 물론 상당 부분은 버려졌겠죠.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55만 원 정도의 식비를 지출합니다. 그러면은 뭐 한 달 정도 되면 22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식비만 엄청난 소비죠. 맥주의 나라답게 아주 병이 즐비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많은 것들을 저분들이 드셨어요. 자,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건 과연 경제적으로 이것이 불평등한 것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의 불평등이죠. 소비에서 어떤 것들이냐? 환경비용, 즉 이 많은 것들을 만들면서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을 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과연 선진국들이 제대로 책임을 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기후가 위기 상황까지 온 거죠. 또 하나의 불평등은 그럼 저런 것들을 생산을 할 때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누구한테 더 큰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기후가 불안정한 적도 인근 근처 그리고 극지방에 더 많은 영향을 주도록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선진국들이 위치한 온대 지역은 상대적으로, 물론 거기도 위험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극지방이나 적도 지방에 비해서 나은 상황입니다.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들은 구조적, 윤리적 측면에서의 기후 위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불평등입니다.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 자원을 소비하면서 쓰는 재화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크죠. 그리고 두 번째가 외부 비용, 즉 환경 비용을 지불을 했느냐, 그 소비를 하면서 그만큼을 지출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외국 얘기만 해서 그런데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요, 좀 한 10년 전 자료라서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개인 정보라서 잘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한 달에 전기요금 얼마나 정도 내세요? 우리나라 평균 가정이 한 312kWh 정도 씁니다. 이거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기요금 납부자 1위, 가장 잘 사는 분이겠죠. 그때 당시에 2010년도에 납부하고 계시는 전기요금이 한 달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공장용 요금이 아니라 가정용 요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태양광까지 달려서 합치게 되면 한 2만 원 정도 나와요. 다른 거다 쓰고도. 근데 저랑 2천만 원 쓰시는 분이랑 저랑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당장 뭐 억울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더큰 피해를 줄 것이냐 라는 것을 봤었을 때는 예,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불평등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환경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조각상 중에 하나인데요. 뚱보의 생존입니다. 이 조각상 해설에 저렇게 달려 있어요. 나는 한산의 등 위에 올라타 있다. 그는 나 때문에 점점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나는 그를 위해 뭐든 할 생각이다. 단, 산의 등 뒤에서 내려가는 것은 빼고. 지금의 삶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그런 태도로 인해서 빈곤과 사회 부정의가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문하게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나는 그 부작용을 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기후난민입니다. 전체 지금 2008년 이후 자연재해 난민 중 89%가 기상이변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1% 정도만, 예, 좀 지리적인 요인들, 뭐 지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발생이 된 거고요. 89%는 기후 문제로 발생이 됐습니다. 이제 난민의 상당 부분이 기후 난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전조로 보여주는 거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볼까요? 전체 2020년 작년입니다. 작년 난민의 75.8%인 3천만 명이 자연재해로 발생을 했어요. 약 4천만 명 정도의 난민이 생겼었는데요. 그중에서 사회적 갈등이나 물리적 폭력, 즉 다시 말해서 뭐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란, 이라크 쪽에서 중동 지역에서 계속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난민이 되신 분들,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98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3천만 명은 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생긴 난민들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기후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지금 연간 3천만 명 수준의 난민이 크게 증가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증거가 여기 있죠. 자, 분홍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요. 예,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바닷가에서 생기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우리나라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지역이 사막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난민 지역입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50년 경에는 약 1억 5천만 명 정도의 난민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누적이 아니라 연간 발생 수치니까요. 지금 이미 투발루 같은 경우에는 내륙 바닷물이 침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뭄으로 호수가 증발을 해서 중국에 가뭄이 들면은 우리나라도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예, 이웃 나라한테 아 쌤통이다 이런 인식이 좀 커져가고 있지만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전히 잘 지내야 되고 예, 서로 좋은 방향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중국에 가뭄이 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20에서 30%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을 중국 쪽에서 수입을 합니다. 따라서 중국에 가뭄이 들면은 아 쌤통이다 이런 마음가짐 위험합니다.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닥칠 위험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역시 농산물 생산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건데 그것을 중국이 먼저 겪고 있을 뿐입니다. 자, 기후 때문에 전쟁도 벌입니다.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군사적 갈등 고위험지역이고요.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정치적으로 이미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뭐 때문에? 기후위기 때문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수단 다루푸르 사태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 수단 지역은요, 잘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아프리카 뿔 지역 인근에 있어요. 이집트 바로 앞에 있고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인류 문명의 발상 지역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죠.
근데 현재는 나눠져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북수단 쪽은 아랍계가 삽니다. 그리고 남수단 쪽은 아프리카계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종교가 달라요. 인종도 다르죠. 말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싸우기 시작하죠. 요 가운데 보시는 사진이 바로 수단 다르푸르에 있는 강입니다. 물이 전혀 보이지 않죠. 기후 위기로 인해서 수십 년간 가뭄이 들자 이제는 강이 다 메말라 버렸고요.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강 바닥을 파서 젖은 흙을 끄집어낸 다음에 그걸 말려서 물을 얻어야 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경과 목축을 하는 그 아랍계 민족과 아프리카계 민족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죠. 거기에 종교 문제가 결부가 되고 인종 문제가 결부가 되니까 이제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수단 다르푸르 사태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21세기 최악의 인종 총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고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씨앗을 말려버리겠다는 거죠. 남자들은 무조건 죽입니다. 포로화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성들은 무조건 성폭행을 시킵니다. 씨앗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시쳇말로 미개하고 못 사는 지역이어서요? 만약에 여기에 수십 년간의 가뭄이 들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총칼을 겨누어야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의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를 보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겠죠. 물론 경찰서를 찾아가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실 테지만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칩시다. 경찰서도 없어요. 5만 원짜리만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모른 척 가시지는 않을 거예요. 주수실 겁니다. 자, 그걸 누가 모른 척, 모른 척이 아니라 모르고 밟고 지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그래도 주우시겠죠. 왜냐? 5만 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 지폐를 구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그래도 죽겠죠. 가치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짓밟힐 수도 있고 혹은 지금 현재 남루하게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죠.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기후위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인간 인권 그대로 보장을 해주고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거기에 다 가서 영향을 줬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죠. 전 지구적인 문제니까. 하지만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책임에 대해서 여전히 잘못 방향을 잡고 있어요. 자, 이제는 인간의 입과 자동차의 주유구가 경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저 아프리카에 아니면은 아시아에 누군가가 굶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자동차 주유구에 옥수수로 만든 기름을 넣으면서 백인이 얘기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나 지금 지구 살리는데 바빠요.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타고 계시는 자동차에 바이오 디젤이 들어갑니다. 팜유로 만들죠, 보통. 팜유는 우리 라면 튀길 때도 먹고 여러 가지로 쓰게 됩니다. 우리의 먹을 것과 자동차의 주유구가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옥수수 같은 경우에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 수 있죠. 휘발유에 차에 들어가는 그것은 이만큼이고요. 연료 전환하는 것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동물 사료로 되는 것은 거의 비슷한 양. 자, 우리가 과연 윤리와 도덕적으로 맞는 기후변화 방식을 잡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진중하게 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우물을 팝니다. 가난을 팝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게
몇 년 된 거라서 지금은 뭐 보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PD수첩에서 예전에 그런 것들을 했어요. 한국인들이 이 캄보디아에 가서 우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캄보디아에 여행을 갔는데 그쪽에 있는 가이드나 아니면 현지 그 직원들이 우물을 하나 놔주세요. 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지금은 조금 더 받겠죠. 근데 그 돈으로 우물을 판다? 실제로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까? 예, 아주 깊게 파서 안전한 물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예, 깊게 팔 톤이 안 되니까 표충수를 파내죠. 근데 그 표충수의 거의 대부분이 비소에 오염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선의지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분들을 비소 중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옳은 방식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하죠. 선한 의지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 방식이었을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미래를 씁니다. 미래는 환경은 우리 미래 세대로부터 빌려온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런 인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구온난화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냐를 가지고서 세대별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MZ세대, 지금의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불리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다. 73%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 이제 어르신들 세대로 가서 예, 조금 이제 갔더니 58%로 확 줄어듭니다.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정부 관료들과 접촉할 만큼 나는 노력하겠다. 지구온난화 활동단체에 나는 돈을 조금이라도 기부를 하겠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직접 자원봉사를 가겠다. 라고 하는 질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MZ세대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이지만 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소비생활 예,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소극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세대 간 불평등 문제입니다. 1960년에 태어나신 분하고 2020년에 예, 태어나신 분하고 가옥 환경 발생 빈도를 보시게 되면요. 두 배에서 6.8배까지 올라갑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리고 지금 청년 세대들은 우리가 살았던 삶 속에서 우리가 자랐던 환경에서 자랄 수가 있다는 게 아니죠. 우리보다 훨씬 가혹한 생활을 겪게 될 겁니다. 왜냐? 기성세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더 많은 자원을 소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1.5도씨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그래프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1.5도 이하로 유지할 경우에 가혹환경 발생 빈도 감소율인데요. 약 10%에서 45%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왜냐? 청년 세대는 기후위기에 가장 혹독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세대밖에 없고 세대이고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 세대는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도 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다 기성세대들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세대 2019년에 그레타 툰베리부터 시작해서 예, 우리의 미래를 불태우지 말라는 이유로 예, 전세계적인 파업을 일으킵니다. 학교 파업, 나 학교 안 간다. 학교 가는 것보다 지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게 더 심각하다. 왜? 우리의 미래 자체가 불태워져서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우리나라 역시 수천 명의 학생들이 당일 등교 거부를 하고 기후 파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잘 모르죠. 예, 언론에 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학생이 어떻게 감히 학교를 안 가. 예, 기후위기에 관심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후위기 클라우드라는 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관련돼서 어떠한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를 예, 보시게 되는 건데요. 커뮤니티, 우리의 공동체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원은 어떻게 될 것이고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지만 그만큼 예, 저스티스, 정의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세대 내 불평등, 세대 간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후위기를 조금 더 다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 민주주의란 책을 쓴 이이다 대치나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미래를 선택하고 계신가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나 혼자서 즐거울 수 있는 지금을 선택하고 계신 건지, 우리 모두가 같이 조금은 힘들지만 같이 모두가 잘 살아보려는 노력, 그런 미래를 선택하고 계신지, 우리는 이제 답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후위기를 정의의 눈으로 한 번씩 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좌관님 열띤 오늘 거의 뭐 죄송합니다. 말이 좀 빠르죠. 아니요. 평소보다 훨씬 임팩트가 있었고요. 또 이게 기후 변화가 모두의 책임인데 그 피해는 각각 다르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국제적으로 CBDR, Common but Different Responsibility 뭐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기후 변화의 문제를 이제 국내 문제에서 이렇게 국내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는데, 오늘 강연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만은 잘 보이지 않았던 기후 난민이라든가 기후 전쟁이라든가 굉장히 저는 임팩트가 아주 있었어요. 그런 국제적인 사례들을 좀 접할 수가 있어서 보다 좀 기후 변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동안 많이들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질문과 의견으로 오늘 즉석 질문과 의견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전 질문을 받았던 부분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전 대표 질문은요, 참가해 주신 청중들께서 사전에 공통적으로 신청해 주신 질문 두 개 플러스 지난주에 사실 시간 관계상 답변을 못 드렸던 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강연 주제랑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뉴스에 기후 위기가 다루어지지 않는 데는 정치인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좌관님은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센 질문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아마 지난주에 김한솔 기자님이 요 질문에 답변하시지 않은 이유는 기자님이니까 팩트를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어쨌건 간에 정치 쪽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솔직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왜 정치인들이 기후 위기를 말하지 않느냐? 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은 그건 정치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우리 솔직하게 밤에 이불 킥하지 말고 한 번쯤 정도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과연 정치인들에게 투표를 할 때 우리 집 앞에 도로를 닦아준다는 사람한테 표를 줬는지, 우리 집 아파트 가격을 올려준다는 사람한테 표를 줬는지, 아니면 우리 집을 그린벨트로 묶겠다라는 사람한테 표를 줬는지 한 번 정도는 자문을 해봐야죠. 정치인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는 기후 위기가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어젠다에서 악세사리처럼 느껴지고 있는 거고, 그것은 그만큼의 요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물론 그런 리더로서, 사회적인 엘리트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제를 만들고 길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엘리트 정치의 시대는 갔습니다. 시민들의 정치 시대이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정치인분들에게 녹색의 의제를 내달라, 기후위기에 관련된 공약을 내달라, 그러면 내가 아낌없이 내 한 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은 뭐 시민들의 참여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정책을 한번 한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주시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정책 방향을 제안하신다면 어떻게 제안해 주실 건가요? 첫 번째,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완화와 적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완화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대전환해야 됩니다. 지금 쓰고 있었던 석탄 발전을 없애는 것이 각국 정책의 가장 1순위고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의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큰 좀 수준이거든요.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좀 어려움을 겪을 텐데 우리들도 빨리 2050년 이전에 석탄 발전을 없애야 되고요. 시민사회는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30년까지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 원전은 대안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전은 정의의 눈으로 봤을 때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뭐 발전 과정 중에서는 태우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폐기물입니다. 보통 이제 사용 후 해결료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의 반감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즉 방사능을 방출하는 시기를 반으로 줄이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예,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요, 방사능 반감기가 24만 년입니다. 다 없애려면은 200만 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의 당장의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200만 년간 핵쓰레기를 매우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 점에서 원전은 답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빨리 어떤 것들을 예, 전환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저는 적응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데 여름철 혹서기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저소득층 분들이세요.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거나 노숙자분들이거나 이분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게끔 우리가 기후 위기에 적응할 수 있게끔 정책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이 쓰고 있는 에너지 재생에너지로 예,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에너지 전환 조금 전에 시민 참여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의 뭐 오늘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정리를 잘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민간 계층 얘기는 지난번에 건강 문제에서도 네. 뭐 조명을 해주셔가지고 좀 반갑게 제가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표 질문입니다. 이것도 큰 질문인데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기후 변화 문제가 경제 논리랑 이렇게 충돌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게 정의로운 걸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 사전에 주셨네요. 예. 저는 그거에 대한 뭐 정답이란 것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융합을 시켜야 된다는 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낮은 가격이에요. OECD 주요 28개국 중에 우리보다 싼 국가는 터키밖에 없습니다. 가정용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가정용 요금 역시 뒤에서 세 번째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싼 가격에 받고 있는데 발전 원가 이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콘센트로 받는 전기 요금이 더 쌉니다. 이건 문제가 있죠.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갔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전기요금을 어쨌건 지금 3만 원 정도 내고 있는 전기요금을 한 6만 원 정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지구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낼 수 있다라고 하시겠지만 예,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한 달에 만 원, 2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서 단수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두 배를 내라 그런 것은 사실상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을 올리는 기후 대응 정책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들의 에너지 복지 문제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책은 융합이 필요한 겁니다. 예, 환경 문제하고 그 경제 문제가 예, 충돌이 된다.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받게 될 충격파를 최소화하면서 환경 문제를 강화하는 융합 정책이 필요하죠. 극단적인 정책은 오히려 상황 해결을 어렵게만 만들고 서로 예, 쳐다보지 않게끔 만드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융합적 정책. 근데 확실히 그 융합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고 거기 아마 저는 정치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정답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섯 번 사회를 보니까 저도 어느 만큼 이제 어깨 너머로 훨씬 더 전문가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줌으로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아마 지금 지하철 이동 중이시고 아마 퇴근 시간이신 것 같아서 사회자가 대신 질문을 해달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두 분의 질문자께서 좀 공통된 질문이 있어서 제가 한 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인숙님과 한민아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세계는 그리고 지구의 모든 생물체는 모두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편해지려는 욕망을 절제하고 조금은 불편한 삶을 살아야지 이 위기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정책, 국회도 함께 결정하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국회, 기업 등이 어떤 국회와 기업이 어떤 식의 결단을 내리고 변해야 할까요가 송인숙님께서 주신 질문이시고 그거에 덧붙여서 한민아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끼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좀 이게 연관되어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한 번에 드렸습니다. 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질문이랑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선거의 계절이잖아요. 명확하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대응하겠다라는 후보들을 찾아보십시오. 보통 TV에서 나오는 정책들이나 공약들은 제한적이잖아요. 그 후보님 사이트들이나 아니면 그런 데 가서 정말로 어떤 기후위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공약을 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분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역할도 마찬가지인데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회가 워낙에 종합 그 예술인 정치의 그 공간이다 보니까 지금 올해 탄소중립기본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거 만드는 데 2년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약간 그 후퇴해서 통과가 됐어요. 예, 몇몇 당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준엄하게 이거는 잘못된 방향이다. 기후 위기나 기후 변화 아니면 뭐 기후 정의의 문제는 이거는 당리 당략에 따라서 논리될 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논리로 결정될 게 아니다. 이거는 앞만 보고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시그널을 계속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 제품에 탄소 표지 마크 있는 거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하다못해 오늘 저녁에 소주 한 잔을 하셔도 소주에도 탄소 마크가 있습니다. 있는 제품이 있고 없는 제품이 있어요. 있는 제품은 그나마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소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움직이는구나. 조금 더 환경으로 가야겠다. 나는 요새는 아리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재생에너지 100%로 만들어버리겠어. 제품을.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바뀌게 될 거란 겁니다. 그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가 뭐 혁명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혁명적 변화는 필요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게 훨씬 더 가장 영향력 있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마 이제 줌에서는 다 지금 퇴근 시간이어가지고 직접 발언하시긴 어려우신 것 같고요. 이제 유튜브 질문으로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질문도 한 4~5개 정도 나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 은행나무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아, 지구가 아까 전에 3.86개, 아마 한국 기준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3.86개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은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먼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구가 3.86개가 필요하다는 거고 3.86개가 더 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3개 더 구해오시라는 얘기는 반올림에서 이제 4개니까 3개 더 구해오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시기가 기준이냐? 예,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올려주신 예, 은행나무님께서 지금 살고 계시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지구가 3.86개 정도 필요해야지 3.86개가 있어야지 지금 이 평형이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줄이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지금 행동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송기철님께서 질문을 두 개 주셨는데요. 아, 미디어에서 과소비를 부추겨서 소비가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또 기성세대가 낭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좀 경제 논리랑 아까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일단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서 빠진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 인식을 갖는 게요. 내가 지금 소비를 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다라는 인식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소비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내가 많이 쓰는 것이 예, 문제가 되는 거고 내가 지구가 흡수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TV나 이런 데서는 조금만 더 써, 조금만 더 써. 그게 경제적인 흐름이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환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비를 충분히 하면서도 지구를 살리는 방식이 있거든요. 재생에너지 한번 소비해 보셨어요? 집에 태양광 달려 계신가요? 서울시에서 베란다 태양광 놓는데 본인 부담금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거 한번 소비해 보셨을까요? 착한 소비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예, 조금만 저기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최고 단행본으로 나올 때도 많은 강사님들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도 내년 봄에 단행본이 출간 예정이니까요. 많이 예, 사주십시오. 예, 많이. 깨알 네, 같은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김경희 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아, 내가 얼마나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가? 이런 거가 아마 답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간단한 질문 주셨는데 뭐 그럴까요? 예. 예, 뭐 질문은 간단한데 답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것을 숫자로 우리가 어느 정도 당신이 하는 것 중에 어느 정도 줄이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온실가스 배출량이잖아요. 온실가스 배출량 현재 여러분들께서 쓰고 계신 거의 80% 이상을 줄이셔야 됩니다. 20년 안에. 근데 그게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량은 계속 유지가 소비량도 조금씩은 줄여야겠죠. 소비량을 줄이면서도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 빨리 전환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걸 찾아낸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서 이것을 단적으로 한 군데 뭐 하나의 방식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이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겠죠. 예, 항상 요즘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치에도 참여해야 되고 뭐 소비할 때마다도 생각도 해야 되고 이게 참, 행동하는 시민의 시대. 행동하는 시민의 시대. 아, 좋은 말씀입니다. 예, 지금 주머니지님께서 질문을 두 개 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6시가 좀 넘어서 질문 두 개 중에 한 개는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있는 강연과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어서 좀 스킵을 하고 나머지 한 질문과 마무리 발언을 같이 좀 연관을 그 지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머니 씨님께서요. 아, 기후 문제는 세대 간 정의 문제라고도 하셨습니다. 요즘 이제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의 목소리가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 더욱 반영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과 함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MZ세대, 청년세대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 뭐 뭐든지 다 알고 있으면서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터부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외면하죠.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즉각적으로 좀 정치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기후 정책을 만들 때도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별 퍼센테이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이 아직까지 경험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의지고 피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더 경제계로 들어가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없이는 저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요구들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특별한 관심과 기성세대들의 양보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에너지 전환, 뭐 사회 참여, 사회적 합의까지 아주 큰 오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더 듣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 오늘 다 듣지 못한 강연 내용은 지금 열심히 집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기후변화 단행본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이상 이진우 보좌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정의의 눈으로 보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여섯 번째 토크를 진행해 봤습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빌겠습니다. 이번 토크 영상 역시요.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주위에 소문 많이 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세상을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예, 이제 유네스코 기후변화 수요 토크도 이제 딱 한 번, 단 한 번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토크인 만큼요. 저희가 다음 주는 조금 특별한 순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출연자는 요즘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의 윤순진 위원장님께서 다음 주 강연을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현재 그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국 지도자가 총출동하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기후변화 관련된 회의인데요. 그 회의에 당사국 총회에 우리 윤순진 위원장님께서 지금 직접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마지막
그 수요 토크는요, 그 영국 글래스고에서 직접 위원장님을 이렇게 현지 연결을 해서 중계를 해드리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그 장거리 중계인 관계로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시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의 강연은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대체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윤순진 위원장님께서 그 출국 전에 미리 강연을 좀 사전 녹화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수요 토크에서는 그 청중과의 소통 시간을 대화 소통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강연 중에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20분 정도의 그 시사회 같은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번 주 금요일 6시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선공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영상을 놓치신 분들 있으실 수 있잖아요, 바쁘셔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수요 토크 30분 전,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4시 30분에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상영할 예정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크 이전에, 그러니까 5시 이전에 미리 시청하고 오시면 우리 윤순진 위원장님과 좀더 유익하고 풍성한 대화를 나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네스코 기후변화 수요 토크는요, 내년 봄에 저희 위원회에서 발간할 기후변화 단행본을 준비하기 위해서 7명의 필자와 시민 독자 간의 대화와 소통을 위해 기획한 행사입니다. 저희 수요 토크에 5번 이상 참가하신 분들께는요, 내년 초에 발간될 그 단행본을 선물로 증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럼 오늘 6번째 수요 토크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요일엔 기후변화. 감사합니다.